올라왔습니다. 헤더! 벌쳐납니다. 뭐 세르시뉴까지 열심히 따라붙어 보는데요. 정태욱이 공을 뺏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욱이 반대쪽으로 붙대요. 나 골대! 헤더! 또 골대! 공격 중에 한 번 또 가나 큰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 정말 선방 장면을 보면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이 핑색 유니폼도 잘 어울립니다. 네. 펠리페가 이 중앙 수비수들과 싸워주니까 측면에 발빠른 선수들이 살아나잖아요. 예. 박순민이 왼쪽으로 연결. 다시 문전 쪽으로. 어! 네. 오른쪽 골 포스트가 막아냈네요. 자, 세징이야 뛰었고요. 자, 가슴으로 오른발 슛! 여기 맞춥니다. 막아냈습니다. 손범빈. 허블 수 있는 선수예요. 잡아놓고 넘어지면서 오른발. 예, 하프 발리로. 네. 넘어지고 있는데 세르지오가 가만 차줍니다. 헤더! 옆으로 빗나갑니다. 정태호 잘했는데요. 정진 선수가 정말 잘 떨고 나왔거든요. 걸리기 올라왔습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아이 에거싱이 벗어났습니다. 오, 날카로운 세징야 선수의 코너킥에서 골문에서 살짝 빗나갔습니다. 194cm의 정태호 헤더를 잘 돌려놨습니다. 네. 수원 삼성이 정말 육수에 많은 힘을 쏟아내고 골을 끊어낸 뒤에 돌릴 수 있는데 지금도 전방서부터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오른발에는 왼발이 걸렸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장군 뻥뻥이네. 네. 여기서 대공권 이겨내야 됩니다. 반대쪽인데요. 찬스죠. 찬스인데 주바사인데요. 주바사! 왼발 슈팅! 슈팅! 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 예. 네. 현재 상황 벌써 30분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럼요. 근데 결국 그 전까지 어떻게 잘 버티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에드가 선수도 이 수순 정태호 김진혁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왔어요. 예. 네. 이근호 선수도 뭐 매경기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원 쪽 낮게 세징을 바라봅니다. 이근호 선수와 뭐 세르시뉴까지 열심히 따라붙어 보는데요. 정태욱이 공을 뺏어왔습니다. 세징야 약간 샜는데요. 하지만 정태욱이 뒤쪽에서 커버 앞쪽으로 보내줬습니다. 돌아서면서 뛰어요. 세징야가 뜁니다. 세징야 들어갑니다. 세징야 막판에 지고 있다가 따라가서 비긴 게 아니고 이기고 있는 경기 1분 그렇죠. 남겨놓고 허용. 자, 김신혁입니다. 때문에. 김신혁 김혁 슛! 정면 다시! 그리고 세컨볼 있습니다. 세컨볼 있고 이용랩니다. 슛! 막힙니다. 와하. 아, 여러 오늘 드리블 돌파 성공률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김진혁 땅볼 크로스. 세징야 힐 패스. 정태욱 다리가 길어요. 돌아섰어요. 울산의 찬스입니다. 이동경이에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전반전 추가 시간 1분까지 모두 지나갔는데요. 자, 결국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볼을 뺏어내면서 많이 올라갔었던 강민규 선수인데 마지막 시간에 패스 길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연결 좋아요. 멋지셨고 점프에 많이 올라가 있으면서 자, 잘 돌아서 반대쪽 있는데요. 반대쪽으로 가요. 오른발 슛! 세도하던 안용희에 걸렸는데 안용희 슈팅 역시 골문을 뚫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크로스 굉장히 네. 좋았고 이게 골대 맞고요. 흘러나왔는데 자유 뭐 미사일 크로스 나왔고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헤더 슈팅 골대를 나왔고 안용호의 오른발에 걸렸는데